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에 식초 1큰술 타서 준비하고 염근은 껍질을 벗겨 너무 두껍지 않게 썰어요. 그리고 다시 반으로 잘라 반달 모양으로 해주시고 자른 염근은 식초물에 담궈서 갈변을 감지합니다. 이제 교자 속을 만들어 볼게요. 고기 300g 기준입니다. 먼저 양배추는 다지고 그리고 소금 조금, 표고버섯 두 개도 다져요. 식감을 위해 너무 곱게 다지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표고 버섯 줄기도 다지고 부추도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마늘과 파도 다져넣고 저는 야채 비율을 고기 양을 10으로 봤을 때 양배추가 5, 표고버섯과 부추는 각각 3 정도, 마늘과 파는 1 정도의 양입니다. 고기는 돼지고기 간 거랑 소고기 반반 들어간 거랑 두 종류를 썼고요. 소금에 살짝 절여둔 양배추는 물기를 짜서 사용합니다. 고기 300g 기준에 간장 2큰술, 참기름도 2큰술, 후추, 소금, 조금, 양념은 이게 다고요. 잘 섞어서 꾹꾹 눌러 공기를 빼고 골고루 간이 배이게 10분 정도 잠시 둬요. 재료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연근교자 만들어 볼게요. 연근은 물기를 닦고 전분가루를 골고루 뿌려요. 한쪽에 교자 속을 반큰술 올려 다른 연근으로 덮어줍니다. 네, 교자피 대신에 연근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연근교자는 이제 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연근교자를 올려 약한 중불에 천천히 한쪽 면을 익혀서 뒤집어서 이거는 뚜껑 덮어 3분 정도 익혀주세요. 증기로 찌는 효과가 있어서 덜 익을 걱정이 없어요. 완성! 간장, 식초, 고추기름으로 만든 양념교자에 찍어 먹으면 분명 교자 맛인데 연근의 아삭함이 신선한 요리. 교자처럼 빚지 않아도 돼서 간편한 연근교자. 일본 가정식의 일수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